2016년의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을 뽑았습니다. 탈진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과 믿음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인터넷과 미디어가 뿜어대는 팩트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쉽게 가짜 뉴스의 달콤함에 빠져드는 것일까? 왜 대중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을까?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 모리의 글로벌 담당 이사이자 팩트의 감각의 저자 바비 더피는 다양한 주제의 여론조사와 통계 사례를 분석하면서 실제 통계와 사람들의 믿음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포착해 왔습니다. 그의 실제 여론조사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와 통계 자료를 통해 상식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는 당신의 팩트 감각을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팩트 감각은 과연 몇 점일까?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은 16%. 20세 이상 국민 100명 중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32명. 20세에서 79세 국민 100명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4명.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국민 중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은 90%. 15세에서 19세 소녀의 몇 퍼센트가 한 해 아이를 출산할까요? 정답은 0.2%.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은 57%. 우리나라 상위 1% 부자가 총 가계 자산의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34%. 우리나라의 이민자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은 3%.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 중 몇 명이 무슬림일까요? 정답은 0.2명. 전체 생산 가능 인구 100명 중 실업 상태로 구직 중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4명.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 우리나라 국민은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은 5%.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팩트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팩트체크에서 8개 이상의 정답을 맞히셨다면 당신은 팩폭이 가능하신 분. 6개 이상의 정답을 맞히셨다면 그래도 팩트에 민감하신 분. 5개 이하의 정답을 맞히셨다면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만큼은
늘 팩폭을 피하기 어려운 분. 아비더피의 저서 팩트의 감각에서 앞서 예시한 설문에 대한 추측값 조사에 참여한 13개국 중 스웨덴, 독일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잘못된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1위 이탈리아, 2위는 미국이었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팩트 감각 수준이 높은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개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설문자 절반 이상이 과대추측 혹은 과소추측값을 나타내며 대중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이 현실을 이토록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인식과 현실의 차이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내적 사고방식과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외적 사회적 요인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행동경제학과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치우치고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쉽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팩트 감각을 키워 대중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혀줄 10가지 팩트 팁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전제하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감정적 반응을 진정시키는 것이 팩트 감각에 도움이 된다. 감정은 받아들이되 신중하게 통제하라. 우리의 기존 신념과 맞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고 나의 의견을 지지하는 정보만 취하면 팩트 감각은 떨어진다. 기존 신념과 맞지 않는 정보에 대한 냉소주의가 아닌 회의주의를 길러라. 사람들의 추측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오류는 우리 또는 우리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대표한다고 착각하는 데 원인이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우리는 극단적인 사례에 이끌리도록 타고났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대개 우리의 생각보다 따분하다. 극단적인 사례에 휘둘리지 마라. 온라인상에서 우리를 둘러싼 필터 버블을 터뜨리고 에코 챔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필터 없이 세상을 바라보라. 통계 수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해석해 전달하는 정치가와 미디어의 가짜 뉴스 포화 속에서 살아남길 원한다면 비판적 사고력과 통계 파악 능력 그리고 뉴스 독해력을 길러라. 우리의 확증 편향도 팩트의 증거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현재 관점에 반하는 힘이 크다면 우리도 관점을 바꿀 수 있다. 팩트 정보는 항상 중요하며 팩트 체크도 마찬가지다. 때론 팩트가 아닌 사례를 통한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 팩트가 아닌 이야기의 힘도 간과하지 마라. SNS는 사람들의 토론 문화를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생산적인 SNS 활동에 더 깊이 참여하라.